Hello, everybody. Welcome to 초코언니's Buttery English. Today, we're going to talk about senses. Day 4, senses. Senses가 뭐냐면요, 얘들아. 감각이라는 뜻이에요. 우리 see, hear, smell, taste, touch까지 다 감각인데요. 자, 오늘 그 감각에 관련된 단어들을 학습해보고 발음을 한번 굴리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맛보다 또는 맛이 나다 라는 뜻이에요.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맛봐도 되나요?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지요? 그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. 자, 맛보다는 영어로 taste입니다. taste, taste. 끝에 T 발음을 살려주세요. Taste, taste. 자, 그 다음에 달콤함. When you think of the lollipops, chocolates, all different kinds of candies. 자, 어떤 맛이 나나요? 자, 롤리팝, 초콜릿들은 다 달콤하지요. 달콤한 것은 영어로 sweet, sweet. 자, we 소리에 집중해서 sweet라고 발음을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셔. 짱셔요 이런 젤리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맛이 좀 어때요? 시지요. 신맛. 신맛이 나는 은 영어로 sour라고 할 수 있습니다. sour 할 때요. 옆으로 입을 쫙 찢어주세요. sour, sour. 그 다음에 뭐뭐한 느낌이 들다 또는 느끼다. 예를 들어서 아프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. 느끼다는 영어로 feel 되겠습니다. F는 무조건 아랫입술을 물기로 했지요. feel, feel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젖은 축축한이란 뜻이에요. 우리 왜 비가 왔을 때 옷이 다 젖을 때 기분 안 좋죠? 그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. 바로 wet입니다. wet, wet. 굉장히 간결하게 발음을 딱 끊어주세요. wet, wet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반대로요. 축축한의 반대가 뭘까요? 바로 건조한이죠. 마른 또는 건조함입니다. 건조한. 뭐냐면 바로 d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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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가 있으면 주 소리를 내주세요. 주. 오케이? 자, 그러면은 dry. dry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아주 부드러운. 아, 초코 언니가 지금 입은 이 옷처럼 부드러운은 영어로 바로 soft. fit, ft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유의를 해줘 볼게요. soft, soft. t 할 때 윗니 아랫니 바로 뒤에 혓바닥 둘 거예요. soft, soft. 오케이, 단어도 굉장히 부드럽죠? 자, 그 다음에는 딱딱한입니다. 딱딱한은 영어로 바로 어려운이라는 형용사. 랑 똑같아요. 바로 hard입니다. 딱딱한 hard. A-R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혓바닥은 끝으로 가요. hard. hard. 자, 오늘 여기까지가 감각에 관한 8가지 단어였습니다. I hope it was easy for you. I hope you have fun. See you alligator. Goodbye.